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3국 시작합니다. 이성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날 경기 1-1 어느 쪽이 웃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티브로드가 포스코 주장 최철환 선수를 잡으면서 네.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웃었다고 봐야겠죠. 이동훈 네. 선수가 최철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세 판으로 1차전에 이제 승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SK앤크림과 티브로드, 티브로드가 승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정관장 황진단과의 대결 역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3번 승부 5판 3선승제입니다. 1, 2차전은 연달아서 매일 대국을 하게 되고요. 2차전 네. 결과 후에 1-1일 그렇죠. 경우에는 네. 3차전까지 갑니다. 3차전은 일주일 후에 네. 소평이 됩니다. 자,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 일단은 일국장구에서 네. 이동훈 선수가 기선제압을 했어요. 네. 바둑 내용은 어땠습니까? 바둑 내용은 초반에는 최철환 선수가 좋았고요. 네. 중반 이후에 이동훈 선수가 승기를 잡은 모습. 예. 근데 나중에는 최철환 선수가 추격을 해서 네. 바둑이 한때는 상당히 미세했는데요. 네. 역시 이동훈 선수가 조금 남겼습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부진을 이동훈 선수가 약간은 좀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큰 경기에는 이동훈이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었고요. 아, 하지만 변상일 선수가 2국 속기에서 네. 박민규 선수를 완사이드하게 밀어붙이면서 네.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금 포스코 캠텍에는 나연 선수가 남아있고 티브로드에는 박정환 그리고 강효택 선수의 해결사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아, 너무 든든한 선수들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찬희 선수의 3국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입단 동기인데요, 두 선수가. 지금 네. 상대 전적에서는 김승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두 번 만났는데 한 번은 2009년 전적이라 조금 오래됐고요. 네. 마지막 라운드인 18라운드에서 그때 만나서 김승재 선수가 한 번 이겼습니다. 하지만 2016년 성적만 냉정하게 본다면 포스코 캠텍 윤찬희 선수는 메모드 기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네, 2016년 성적은 윤찬희 선수가 더 좋다고 봐야 되고요. 네. 윤찬희 선수가 김승재 선수한테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팬들과 국가대표의 예상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2차전, 전반기와 후반기 상대 전적은 1-1입니다. 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제 전반기, 후반기 모두 박정환 선수가 결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명단에 네. 박정환 선수가 없는데 1-1이에요. 네. 이번에는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브로드가 네. 정말 막강 전력이긴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자, 국가대표와 팬들의 승부 예측은 6-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국 종료 후에 예. 한 5%가량 더 티브로드에게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네. 정규 시즌 3위 팀과 정규 시즌 1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의 우세로 점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셨거든요. 티브로드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는 워낙 또 강하고요. 네. 멤버들이 2년 연속 우승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티브로드의 조금 우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성혜 해설위원은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아, 저는 그때 그저 플레이오프 마지막 네네. 끝났을 때 제가 포스코가 51-49 정도로 앞선다고 했었죠. 지금도 변함없는 거죠. 아직도 포스코의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이 판이 무엇보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1차전 3국 시작합니다. 대국장 갑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3국입니다. 뭐 매판 매판이 다 승부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이 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본다면 네네. 이 판을 지면 포스코가 그 1차전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티브로드의 김승재 정규 시즌에서는 9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윤창희 선수는 7승 9패. 두 선수를 합하니까 딱 50%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입단 동기고요. 자, 티브로드 팀의 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실에 지금 선수들보다 팬이 더 많아요. 뭐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포스코 캠텍 윤찬이에요. 예, 윤찬희 선수 듬직한 모습이죠. 이제 큰 승부도 해봤겠다.
자, 김성령 감독 얼굴이 푸근해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 쪽이 이제 검토진이 지금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변상일 선수가 완승을 네.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한층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자, 이 대국은 속기 대국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김승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규 시즌을 제외한 다른 성적으로 본다면 윤찬희 선수가 더 농사가 풍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윤찬희 선수가 GS 칼텍스에서 보여줬던 그 활약과 그 대국 내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자, 근데 그 이제 준우승 이후에 네. 아, 윤찬희 선수가 10경기에서 2승 8패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배가 좀 따뜻해지면 네. 아.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때일수록 고삐를 좀 더 그렇죠. 조여야 하는 네, 거죠. 되는데 요즘에 다시 내용을 보자면 윤찬희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후반기에 윤찬희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포스코의 10연승이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윤찬희 선수와 강혜택 선수는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윤찬희 선수가 김승재 선수에게 졌는데요. 딱 한 번 만났군요.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나서 그때도 네. 흑번으로 윤찬희 선수가 했는데요. 패했고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초반 포석에서 아주 진기한 모양이 나오네요. 예. 자, 엇갈리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모두 다 소목입니다. 참 예전 바둑 보면은 저런 모양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엔 소목 바둑이 많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데요. 이제 백도 아마 여기를 날일자로 걸쳐가든 비슷한 모양을 둘 것 같아요. 높게 걸쳐가면 흉내 바둑이군요. 근데 김승재 선수 바둑에서 높게 걸쳐가는 바둑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보다는 낮게가 유력하고요. 네네네. 김승재 선수 조금 전에 그 타이틀에 참 올해 한 5, 6년간 남자의 바둑이라는 별명이 그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네. 남자의 바둑 하면은 좀 전투형을 예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반짝 예. 김승재 선수가 그 시즌에 예. 전투 바둑으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후로는 남자의 바둑이라고 명명하기는 약간 조금 어색할 정도로 극도의 실리와 아주 단단한 바둑을 구사합니다. 자, 높게 좀, 갔습니다. 예. 어? 네. 높게 갔네요. 김승재 선수는 높게 잘 안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남자의 바둑을 보여주려나 봅니다. 저는 김승재 선수가 높게 네. 걸쳐가는 바둑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오늘은 좀 일단은 고저장단을 맞춥니다. 지금 똑같네요. 일단 네. 흉내 바둑이에요. 네. 윤찬희, 김승재 두 선수는 입단 동기입니다. 나이는 윤찬희 선수가 두 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수 모두 네. 이제 실리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네. 낮게 걸쳐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높게 걸쳐가면 이렇게 네. 붙여 당기는 것을 다 하거든요. 네. 윤찬희 선수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당겨갑니다. 네. 네. 붙여서 당긴다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예, 프로들이 쓰는 표현들이 표현이죠. 그렇죠. 네. 자, 초반에 누가 좀 실리를 짭짤하게 챙겨가느냐. 네. 또 좀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실리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윤찬희 선수가 실리형이다. 그러면은 전투 쪽에 점수를 더 준다면 누구에게 조금 더 줄 수 있을까요? 전투요? 예. 글쎄 전투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 수일기? 수일기는 두 선수가 비슷한데요. 네. 이 노림적인 측면에서 이 윤찬희 선수의 노림이 상당히 강한 바둑입니다. 그래서 윤찬희 선수 바둑을 누구한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중국 선수로 보자면 네. 약간 탕웨이싱 선수과예요. 탕웨이싱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네. 그 노림이 상당히 강한 바둑이에요. 노림이 강하죠. 네. 네. 잔수가 세고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탕웨이싱 보면. 자, 국가대표팀의 사전 승부 예측. 김승재 선수의 53대 47. 그냥 5대 5로 봐야 되네요. 2년 그렇죠. 연속 챔피언의 프리미엄이다. 그 네. 3%가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5대 5라는 이야기예요. 예. 국가대표가 판단하는 두 선수의 전적은 5대 5.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5대 5로 5대 5. 보고 있습니다. 예. 상대 전적은 2대 0으로 김승재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일단 흉내바둑인데요. 자, 흉내바둑이 몇 수에서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대의 작전을 좀 흔들어 놓는 느낌이 네. 있어요. 흉내 바둑 보면은 재밌는 게 시간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네. 원래 상대를 따라하는 사람이 시간을 적게 쓸 줄 아는데 사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 흉내 바둑으로 출발을 할 때 보면은 상대보다 따라하는 사람이 더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이게 좀 초반에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네. 좀 따라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당해본 적은 없는데요. 시합에서 예, 예. 제가 만약에 흑을 쥐었을 때 네. 아, 상대가 이렇게 초반에 흉내 바둑을 두어오면 네. 솔직히 좀 싫을 것 같아요. 아, 네. 안 당해봤어요? 그렇게 프로 생활을 오래 했는데 상대가 예, 저는 거의 안 당해봤다는 얘기는 해본 적도 없다는 얘기네요. 안 당해본 것 같아요. 사용해본 적도 없고요. 예, 연구생 때는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혹시 나중에 이성 해설위원과 대국을 하시게 되는 프로 기사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했네. 네. 자, 흉내 바둑을 파해하는 방법으로는 충머리를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많은 팬들이 사실 잘 모르지만 예. 충머리 정석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지만은 이야기는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잘 아, 네. 예. 정확히 모르는데 네. 이런 지금 아래로 붙이는 형태가 나왔죠. 네. 위로 붙였을 때 그런 형태가 가끔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네.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축머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축으로 다주실 때 맞물려서 가다 보면 백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정석 네. 그 흉내바둑 예전에 그 조서의 결승전에서 흉내바둑을 서로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정석 나왔었어요. 위로 붙이는 정석. 기억력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네. 아 근데 지금 안 들어온 거 보니까. 네. 둘 건가 봐요. 지금 뭐 아래로 박겠죠. 안 두지 않습니까? 아니 두면 똑같아지네. 아 똑같이 흉내를 두겠다. 네. 안 받는 게 이상하죠. 여기서 생각할 이유는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니면 한번 네. 받아놓고 하나요? 받아놓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받으면 뭔가 싱거운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살짝.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해 말어. 아, 네. 자, 현재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일단은 포스코는 포스코가 좀 더 중요합니다. 네. 이 판을 일단 가져가야 네. 아, 뒤에 이제 막강한 박정환 주장과 강유택 선수를 이제 상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요. 오더를 미리 다 정해놓은단 말이에요. 네. 이상훈 감독이. 근데 포스코 캠프의 김성용 감독은 그때그때 이제 맞춰서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박정환 선수가 4국 아니면 5국에 지금 편성이 될 것을 뻔히 아는데 네. 지금 나현 선수, 나현 카드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정규 시즌에서 다승왕을 노렸던 나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나현 선수를 박정환 선수에게 맞불을 놓느냐 안 놓느냐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만약 김성용 감독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성 해설위원이 감독이라면 나연 선수를 박정환 선수에게 붙일 겁니까 안 붙일 겁니까? 저는 때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요. 제가 오더 분석을 이번 시리즈에 너무 많이 해서 네. 딱 보면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윤찬희 선수가 이기게 되면 나연 선수의 이 4국 출전은 이제 고심해 봐야 되고요. 네. 윤찬희 선수가 질 경우에는 나연 선수 나오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겠고. 웬만하면 나연 선수를 박정환 선수하고 붙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아. 예, 나연 선수도 최철환 선수 못지않게 네. 그 포스코의 1승 전력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나연 선수가 박정환 선수한테는 이제 상대 전적이 3승 4패로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붙여볼 만을 합니다. 네. 야, 여기서 장고를 이렇게 합니까? 거의 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김승재 선수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박정환 선수가 갑조리그 일정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오더는 티브로드의 그 원래 자주 쓰는 오더는 아닙니다. 네. 그 비상시 오더예요, 사실은.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포스코 김성용 감독이 이번에 전략은 거의 초전 박살 이렇게 1, 2, 3장에서 끝내는 오더를 아마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대 0이 됐었을 때는 아무래도 나연 선수가 나왔겠지만 1대 1이 된다고 봤을 때는 윤찬희 선수의 출전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나연 선수를 좀 뒤로 배치해서 아끼는 거죠. 네.
근데 안 두네요. 여기서 초읽기까지 갑니까? 흉내봐도 그걸 할 것이냐? 자, 이제 돌은 집었어요. 시간 많이 사용했습니다. 몇 수 진행 안 됐는데 9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받았네요. 일단 한 6분 정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게요. 이제 결정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계속 갈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정석 진행을 해서 평범하게 둘 것인지. 예전에 저런 모양 되면은 3, 3자리로 꽉 이었었는데. 여기요. 네. 여기 있는 수 이제 한동안 좀 나왔었죠. 네. 자, 이제 흉내가 끝났네요. 근데 여기 결정 안 해두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라도 뭐 해놔져 있어야 되거든요. 흑이 여기서 손을 빼고 우상계로 가면 어때요? 갈 수도 있죠. 꼭 두고 싶네요, 그 자리는. 좋은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백이 먼저 두게 되면 네. 악수죠. 흑이 예. 모양이 좀 적의 강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웬만하면 이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밀어서 이 형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가 사실은 단수치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백이 소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은 밀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이제 윤찬희 선수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젖혀가나요? 뭐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자, 2006년 입단 동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가 올해 성적은 더 좋습니다. GS칼텍스배 국내 기전 중에서는 아주 큰 기전인데요. GS칼텍스배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가네요.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 네. 사실 여기도 대학수예요. 이 교환이요. 예. 예, 그러면 백도 가야죠. 이제 누가 더 손해냐? 네. 라는 거죠. 3지명과 4지명. 흑번과 100번 승률. 야, 김승재 선수는 100번 승률과 흑번 승률이 저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차이 많이 나네요. 예. 이제 김승재 선수의 기풍에 좀 맞게 예. 아무래도 좀 결단력이 좀 빠르고요. 바둑을 예. 좀 쉽게 쉽게 잘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을 좀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대옥자 모두 1지명에게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2지명과는 윤찬희 선수가 많이 되고 그랬네요. 윤찬희 선수가 네. 1지명, 2지명하고 8판을 예. 뒀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 성적이면은 김승재 선수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잘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아랫지명 선수들에게는 두 선수 모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바둑은 재밌어졌습니다. 아, 또 붙여갔어요. 네. 네, 그냥 뭐 높게만 두면 붙여갑니다. 여기는 흑이 좀 낮게 가기에는 높게 가고 싶은 자리였어요. 근데 네. 여기서도 뭐 고민하지 않고 협공을 생각해 볼 만도 한데요. 네. 바로 실리를 취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치 받느냐 저 치느냐 둘 중 하나일 텐데요. 돌의 방향만 보면 여기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백이 뻗어나가는 모양 자체도 여기가 예. 모양이 좋아져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곳을 아무래도 두네요. 네. 예,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네.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젖히겠습니다. 젖히고 느는 모양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승재 선수 아주 편안하고 빠른 속도로 둡니다. 초반 부분에 한 6분 생각하고 나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도 이런 정석을 택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은 정석을 진행을 해야 돼요. 네. 네. 자, 자세를 고쳐 세웁니다. 김승재. 네, 또 이제 바둑판에 4분의 1이 진행된다는 또 대형 정석이 또 나오겠네요. 네.
저 큰 정석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정석 이후의 형세 판단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네. 이 한 20여 수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한 이 배석도 보고요. 네. 이미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저 선택을 했다. 네.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가장 나오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네. 진행이 되겠죠. 그 변화로 나온다면 어떤 이 배석 변화죠? 자체가 백이 예.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진행 보시죠. 예. 네. 제가 바둑을 배울 때는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붕설형으로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국어 순화 운동에 힘입어서 이제 눈사태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 눈사태도 이 붕설의 직역이다 해서 이제 밀어붙이기 정석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그래서 지금은 큰 밀어붙이기 정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예, 큰 밀어붙이기 정석이요. 붕설형 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예, 당시에는 이제 네.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 일본 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문으로 무너질 붕의 눈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붕설형이라고 했었죠. 저도 공부하던 시기가 일본 책이 많아서요. 네. 일본 기보를 많이 봤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변화가 이 변화고요. 자, 있고요. 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변화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맞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배석이 예. 백이 원체 좋습니다. 원래는 보통 화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도 괜찮지만 네. 지금은 백이 더 좋은 진행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는 예. 얘기죠. 자, 그렇다면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 비틀어 가고 싶다 한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선 이렇게 둬서 예. 이 정석 택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훨씬 나아요. 이렇게 예. 둬야 돼요. 지금은 이 도를 네. 약간의 응원군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젖히는 수 한 수인데요. 이 배석이 네. 평소 때와 다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젖혔을 때 나오는 변화를 보여드리면 한 번 더 밀어갈 수도 있고요. 밀어놓은 교환을 한 다음에 네. 밀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밀어가는 있구나. 것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밀어갔어도 여기를 한 칸 뛰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요즘에도 자주 나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밀어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네. 젖혔을 때 이런 형태로 돼서 모양은 뭉치지만 네. 뭐 백은 별거 있느냐, 백도 뭉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이런 진행이 자주 나와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정석 진행보다는 이 모양이 흙 입장에서 좀 더 좌하 쪽을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돌이 지금 딱 좋은 자리에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윤찬희 선수의 선택. 이성의 세리오는 젖히는 수 한 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초반은 항상 거의 맞추질 못해서요. 거의 저의 반대로 많이 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그렇게 초반 감각이 나쁜 편은 아닌데요. 네. 생각을 좀 하네요. 저는 잘 맞추거든요. 근데 잘 맞추는데 제가 맞추면은 그 맞춘 선수가 지는 확률이 한 90%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예상대로 젖혔고요. 네, 지금은 젖혀가야 돼요. 네. 네. 자, 두 가지가 있다는 이성 해설위원의 해설입니다. 밀고 상변을 미는 것이 있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상변 2선만 미는 것이 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인가를 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미는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밀게 되면 밀고 다 가는 것은 이제 물론 여기를 둘 수도 있고요. 네. 여기를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소를 두고요. 예전에 좀 나왔던 형태인데 네. 이렇게 두고 밀고 30초 젖혀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요. 네. 이 정도로 네. 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 지금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둘만합니다. 네, 이제 밀어가고요. 자, 여기서 한 칸이냐, 한 칸이 아니라면 밀어가는 거죠. 예, 밀어가는, 네. 꼬부려가는. 네. 네. 여기 두고 이제 미는 변화를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이 타이밍에 이걸 들어갑니다. 네. 거기까지 활용을 해 두고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제 밀 수도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두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좀 나오죠. 네. 네. 프로들의 바둑에서 간간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좌학이 끊어놓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뭐 생사에 다 관계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선수를 뽑기 위한 수고요. 예. 자, 그냥 차분하게 지켰습니다. 밀어가겠죠. 예. 밀면은 젖혀가지는 못하는 거죠. 자,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 둘, 김승재, 네. 윤찬희 와서, 선수의 대국입니다. 와서. 현재 1차전 현재까지의 성적은 1-1.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위에 계속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완벽한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속기 시합이 많았는데 그때 약간 부진하면서 감독님이 그냥 장고대국으로 내보내셨는데 거기서 약간 좀 잘 풀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고를 많이 나가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챔피언스에서는 장고보다는 아마 속기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어디를 나가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국은 이지현 선수한테 제가 객관적으로 약간 많이 밀리지만 그 장고 대국에서 이겼던 게 그때 약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후반기에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티브로드는 일단 1지명부터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인자인 박정환 선수 비롯하여 이동훈 선수 모든 선수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쪽 팀 역시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부에 최선을 다할 거고 저희 포스코 캠텍이 우승하는 걸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파이팅! 네, 윤찬희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을 상당히 잘하죠. 느릿느릿하지만 네.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죠. 네. 챔피언 결정전 3국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1.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대결. 좌변 밀고. 네, 몇 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를 밀었을 때요. 이곳을 둘 수도 있는데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압박은 좀...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수고요. 30초. 이렇게 되면 100의 이 젖힘은 좀 급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젖혀가고 호흡으로 두고 늘고 밀고 젖히고 2단 젖히고 호흡으로 네. 아주 견실하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저럴 때는 단수로 한방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치는 네. 게 나은가요? 아니면 안 치는 게 나은가요?
뭐 단수를 교환하는 것은 뭐 그렇게 악수는 아닌데요. 예. 안형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돌이 흙이 오게 되면 네. 30초. 웬만하면 하나,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둘, 네.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단수 칩니다. 그래도 아낌없이 교환을 하네요. 네. 또 상변 쪽을 지킬 때는 화점으로 이어야 되는지 양옥을 벌려야 되는지 이 장면에서도 아마추어들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어야 돼요. 여기는요. 예. 네. 이거는 나중에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 다음에 단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중앙 전투에서 이제 힘이 없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이어라. 30초. 하나. 대형 둘, 정석이 세 나왔습니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 이었고요. 이제 윤찬희 선수에게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의 한 수. 밀어가는 것 보통이죠. 30초, 하나, 좋은 자리예요. 둘. 좌하기 셋, 막는 건 어떻습니까? 네. 다섯. 여기요. 예. 실리로 여섯, 큰 자리고요. 일곱. 아, 근데 여기 막기에는 아홉, 조금 빨라 보이고요. 네. 이제 이런 돌 와 있을 때 다음에 아, 큰 자리가 정말 좋네. 예. 자, 저렇게 날일자를 뛰니까 좌중앙 쪽에 있는 105점도 손을 빼기는 좀 찜찜합니다. 네, 여기 맞으면 휘청휘청하죠. 네, 둬야 돼요. 네. 두 칸의 방향이 이제 여기인지 이제 보통은 여기고요. 예. 여기를 압박감을 줄 때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압박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 교환을 해놓고 좌하기를 흙 입장에서는 막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 한 칸 들어가요? 야, 단단하게 둡니다. 한 칸? 오, 한 칸이면 갑자기 모자를 왜 이렇게 씌우고 싶죠? 저도요. 네. 아니,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좀 글쎄요 느려 보이거든요. 한마가. 네. 자, 느리다와 무겁다는 뭐 비슷하죠. 30초, 두텁다와는 하나, 종이 한 장 차인데 많이 셋, 네. 느낌이 다릅니다. 다섯, 네. 여섯. 자, 그 단수 그럼 그거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두터워요. 아. 네, 받을 것 같아요. 김승재 선수가 이런 것 두터운 거 좋아하거든요. 예. 네, 일단 이길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칸의 장점을 보시면 예. 여기를 들어갔을 때 강력한 좀 면이 있어요.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네. 이 두 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예. 흙이 이렇게 받을 때 다음에 선수죠 거의. 예. 근데 지금은 여기를 둬도 한 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닙니다. 아. 여기를 보고 한 칸을 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받아주게 되면 이 교환이 이제 좀 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마를 하겠고요. 네. 30초. 하나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는 둘, 약간 막기가 셋, 좀 거북해졌어요. 예. 그래서 실전적으로 둡니다. 네.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흙도 쌍잎의 모양을 두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자리는 어찌되었건 급소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재 선수 생각은 여기를 이제 가볍게 활용을 하고 여기를 둘 생각이었어요. 커봐요. 네. 지금 김승재 선수 단수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전 감각이 왜 이럴까요? 이 김승재 선수 수를 맞추면은 김승재 선수가 불리해지는 건데요, 이건. 네. 아니 그건 아니죠 또. 네. 자, 그렇다면 흙은 여기서 빵 따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좌변을 한 번 더 지켜야 합니까? 30초. 하나, 글쎄요. 둘, 여기를 셋, 빵 예. 따냅니다. 네, 드러냅니다. 이 두터운 자리 같은데요. 예. 어쨌든 평상시 이제 이성해 서리원이 알고 있는 김승재 선수의 스타일과는 오늘 흐름이 약간은 다르네요. 많이 틀리진 않지만. 예. 그래도 김승재 선수가 실리를 차지하면서 좀 이런 거 두터운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눈의 흐름은 평소랑은 조금 네, 좀 다릅니다. 네, 다르다고 네.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좌변 쪽에서 하나, 김승재 선수가 둘, 뭔가를 셋, 얻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넷,
다섯. 그냥 중앙 빵 싸넷만 주면은 일곱, 백이 너무 여덟, 싱겁습니다. 네. 그거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걸 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해프단 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석점은 커요. 너무 크네요. 네. 아, 좌변에 101점. 저 들어간 수를 어떻게 둬야 할까요? 찝나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수는 이수인데요. 이제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예.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예. 근데 당장은 뭐 안 받아도 띄고, 이렇게 예. 받으면 뭐 문제는 없네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올라설 두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렇게 두고 한 칸 정도 무난합니다. 30초 네. 하나, 약간 둘, 열기는 셋, 한데요. 네, 다섯. 안 끊어지면 되죠. 뭐 열분 뭐가 상관입니까? 자, 올라설 것 같습니다. 열 네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서는 게 아니면 막상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찝는 수는 일단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찝어요. 옆구리를 그냥 찝어서 넘어가자 그러면. 아 여기요? 예. 이건 좀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예. 올라가는 것이 좀 더 강력해 예.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가치가 좀 작아져서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하나, 지금 이런 자세가 되면 셋, 넷, 크기 뭐 다섯, 전혀 못 둘 게 없어요. 아예 네. 손을 빼네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아예 안 대네요. 이도 저도 오히려 흑에게 손 대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 손 네. 갈수해라. 김승재 선수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네. 점이 그냥 상당히 좀 쿨하게 네. 손을 돌려요. 한참 두다가 네. 계속 둘 법도 한데요.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대세간이 좋은 겁니다. 김승재 선수는 30초 이 남자의 하나, 바둑이라는 둘, 게 바둑이 공격적이라 셋, 남자의 바둑이 넷. 아니라 다섯, 시원시원하게 여섯, 결정을 한다.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면도 있어요. 예. 김승재 선수가 뭐 4번 남았습니다. 상당히 좀 결단이 빠르기 때문에 예. 바둑 자체는 좀 시원시원하게 둡니다. 자, 흑도 여기서의 정석 선택은 붙이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여기서도 붙이면 안 돼요. 지금 네 번 다 위로 걸쳤는데 그렇네요. 네. 신기한 모양이네요. 지금 방향은 두 칸입니다. 두텁죠 여기가. 네. 네 여기를 써먹어야 된다. 활용해야 돼요. 네. 30초 하나, 둘. 자 협공이 셋, 유력합니다. 네. 다섯, 여섯. 낮게요. 네. 네. 어찌되었건 협공. 그렇죠. 협공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여기가 맞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정도로 두겠다라는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포석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이성 해설위원의 포석 감각으로는 흑과 백 어느 쪽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까? 네, 저는 흑을 가질 것 지금은 같아요. 지금은 예. 흑이요. 네. 그렇게 된 데는 상중앙 쪽에 빵따냄을 준 것이 조금 둘,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셋, 글쎄요. 빵따냄은 네. 어떨지 모르겠고요. 이 예. 정석 선택 자체가 예.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배석이 이제 조금은 잘 두지 않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흑이 정석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래된 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예전에는 당연한 수였는데 네. 지금은 참 반갑네요.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정석인데요. 이 정석 까먹을 뻔했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정석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기본 정석인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요즘에는 좀 사라졌어요. 예. 이제 백이 좀 발이 빠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아래로 받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래로 단수 치는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윤찬희 선수가 네. 모양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속기에서 이런 정석 선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감각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윤찬희 네. 선수가. 연구생 시절에는 윤찬희 선수가 정말 천재로 이름을 날렸어요. 네. 네.
진짜 기재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GS 준우승을 했는데 조금 이제 늦었다는 평가가 좀 많고요. 예. 예. 한 10년 정도 좀 무명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이니까 입단 딱 만 10년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선수는 100위 네. 차지하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여기를 교환을 하고요. 이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오기 전에 뭔가를 둬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흑한테 뺏기게 되면 여기가 네. 폭이 너무 좋아요. 자, 김성령 감독의 승부수 카드, 윤찬희 카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죠. 김승재 선수 출전이 유력하다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상대 전적에 불리한 2대0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윤찬희 카드를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는 김성령 감독의 승부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나연 선수도 이제 김승재 선수한테 2승 3패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있었을 겁니다. 네. 30초. 하나, 둘. 자, 저쪽 갑니다. 네, 이제 거칠어집니다. 가만히 느는 것은 흙이 늘게 되면 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늘어서 익게 되면 날일자를 와서 이 준동을 보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더라도 지금 국가대표도 흙이 55대 45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김승재 선수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약간 하나, 일종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셋, 글쎄요. 근데 김승재 넷, 선수가 워낙 낙관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일, 지금 뭐 불리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네, 본인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아마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백도 뭐 날일자 오겠죠? 가야 돼요, 거기는. 네. 네. 자, 흙이 여기서 귀를 한 번 더 지키기에는 억울해요. 백이 이 자리 벌리게 되면 이 모양 그러네요. 다 무너집니다. 둔다면 그쪽 뭐, 방향으로 가겠네요. 다가가서 일감은 일단 오는 거죠. 귀 변화가 패가 나옵니까 그게? 사실은 여기가 막 아무것도 없을 때요. 예. 여기도 없고요.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 수상전 자체는 30초. 여기를 하나. 늘게 되면 오히려 백이 예. 잡아요. 예. 근데 지금은 네. 뭐 여기도 와 있고요. 아, 여기도 네. 두텁지 않기 6, 때문에 7, 당장은 안 됩니다. 8, 네, 와야죠. 예상대로 갑니다. 여기에 맛을 보면서 이제 모양을 잡겠습니다. 붙이는 정도가 일감이고요. 네. 모양을 잡는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붙여서 좀 기대해보고 싶은 자리예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런 곳에서는 늡니까? 늘면 한 번 더 밀거든요. 그 밀림 당하는 게 싫다면 젖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뭔가 계속 밀리는 것은 모양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네. 젖혔을 때 아마 이 귀에 준동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데, 이런 곳, 다 선수예요. 교환을 하지 않고 이런 끊는 것을 노릴 수도 있어요. 네. 30초 하나. 잘못하면 둘, 사석 작전을 셋, 제대로 넷, 당할 수도 있어요. 다섯,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섯, 그거에 대한 수일기를 일곱, 윤천희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홉, 네.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느느냐, 젖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를 치받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아주면 젖혀서 넘어가 버리나요? 네, 아예 타이밍을 안 주는 거죠. 아, 그거 그럴듯하네요. 30초 하나, 지금은 둘, 여기 넣는 게 확실한 셋,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뚫어버리면. 다섯, 네. 여섯, 일곱, 아예 그 생각을 여덟, 아, 아 결국 그냥 늘었어요. 젖히느냐, 네. 느느냐 선택에서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치받는 선택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치받으면은 위로 올라서야 되나 봐요. 백이요. 예. 이럴 젖히지는 네. 못했나 봐요. 일단은 이제 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네, 지금 활용을 당하는 것을 피했고요. 밀면은 반대편에서 젖히지 않을까요? 여기요. 예. 여기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그래서 김승재 예. 선수도 이수일기를 하는 거죠. 네. 밀 수 있느냐. 다섯, 네. 밀고는 싶은데요. 일곱, 여덟. 그냥 자, 밀었어요. 네. 자, 윤찬희 선수가 그렇다면 여기서 순순히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차단을 하자고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수일기를 윤찬희 선수가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밀었을 때까지 본 거예요, 이건. 그 그렇죠. 번을 썼거든요. 네. 자, 이거 안 되나요? 그거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서고. 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강력해지긴 했는데요. 네. 뭐 강력해지긴 했어도 강력만 한대요. 네. 둘, 셋, 듣는 자리가 넷, 많긴 많아서.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차갑니다. 역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윤찬희 선수. 못 끊는다면은 백이 좀 싱거운 느낌도 듭니다. 끊어야죠. 여기를 뒤로 두기에는 내키지가 않는데요. 네. 근데 잘못하다가 여기서 바둑이 끝날 수도 있죠. 끝나버릴 수도 네.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누가 수일기를 상대보다 한 수를 더 읽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선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시간이 다섯,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섯, 시간이 좀 일곱,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유, 못 끊었습니다. 예. 일단 기세에서는 네. 윤찬희 선수. 윤찬희 선수 득점. 네. 네. 하지만 김승재 선수 뭐 별일 없었다는 듯 그냥 이렇게 맞겠네요. 중앙 끊어갑니다. 네. 이것도 그냥 쿨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는 안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상규 쪽에 귀에 맛이 남는다. 네, 맛이 좀 남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전에 티브로드 보니까는 이제 네. 여성 팬 두 분이 그렇죠? 앉아 계시는 화면을 봤는데요. 지금 다음 4곡 준비를 하고 있는 최유진 캐스터가 검토실에 있거든요. 네. 한번 인터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유진 캐스터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네, 티브로드 검토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양팀 감독도 선수 인터뷰도 아닙니다. 바로 이 티브로드 서포터즈 두 여학생을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문여고 3학년 양세윤이라고 합니다. 같은 서문여고 3학년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두 학생 오늘 학교 가는 날 아닌가요? 아, 학교를 갔는데 수능이 끝나서... 아.
이제 학교가 일찍 끝나서. 그렇군요. 자, 티브로드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았는데 박정환 선수 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바둑을 공부하는 학생인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둑은 둘 줄은 아세요? 조금 혼자 찾아보기는 했는데 네. 잘 두는 거는 아니고 그냥 조금 둘 줄 아는 정도. 그냥 기본만 알. 우리 친구는 바둑 둘 줄 알아요? 저는 아예 몰라서 오늘 집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둑을 좋아해서 박정환 선수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박정환 선수를 알면서 바둑을 좋아하게 된 그런 네, 케이스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는 바둑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다고 했는데 직접 네,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바둑에 대한 느낌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은 그 재미에 확 빠지게 될 거예요. 네. 자, 박정환 선수 정말 광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때요? 어떤 모습에 그렇게 팬이 됐나요? 막 그 바둑들 저기 막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바둑 둘 때, 대국을 할 때 하는 모습이 네, 너무 멋있어서. 그렇군요. 자, 박정환 선수가 이제 다음 대국 아니면 다 다음 대국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박정환 선수 잘하라고 좀 응원의 한마디 남겨볼까요? 이기세요. 화이팅. 네. 오늘 정말 이 특별한 손님 두 분이 두 서포터즈가 티브로드 검토실을 찾았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서 오늘 티브로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야 돼요.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선수, 두 친구 만나봤습니다. 저도 바둑 둘 때는 좀 고민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요. 아, 예. 자, 김승재 선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캠텍은 서포터즈 없나요? 네. 검토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30초. 하나, 둘, 셋. 자, 표정 괜찮아 네, 보입니다. 자, 몇 수 진행이 됐죠? 네. 예상대로. 여기서 이제 네, 윤찬희 선수가 김승재 선수가 그냥 막았고요. 네. 어깨를 잡았네요. 예, 잡으니까 그러니까 젖히고 젖히고 이어서 네, 이 결과는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괜찮게 된 것 같은데. 네, 좀 깔끔한.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죠. 네. 근데 여기 집이 20집 정도, 30, 35, 대략 확정가는 40집이거든요. 네. 100도 여기가 17, 30, 35. 여기 이제 두통. 여기가 이제 발전성이 좀 있죠. 예. 그렇다면 집 균형으로도 일단은 100이 둘, 나쁘지 않고요. 네. 네. 100이 잘 처리된 것 같아요. 여섯, 네. 일곱, 여덟. 타계가 일단 성공입니다. 그 이유는 또 여기에 두텀이 이제는 이제 집으로 될 여지가 많이 없어졌죠. 좀 공격적으로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윤찬희 선수가 약간 멈추던 느낌이 듭니다. 네. 만족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게요. 아직도 바둑을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바둑은 확실히 풀렸습니다. 100이. 예. 자, 이제 하변 시급한데요. 뭔가 흙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0의 역으로 이런 자리 오게 되면 네, 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죠. 네. 그러면 하변 들어간다면 어느 자리일까요? 이제 보통이면 이 정도고요. 예. 바짝 뭔가 이도를 오히려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 단수 치고 느는 자세가 좋기 30초, 때문에요. 네. 강하게 간다면 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셋. 네. 이렇게 가서 만약에 호구를 다섯, 지키고 이렇게 여섯, 된다면 일단 이 형태 일곱, 자체는 괜찮습니다. 여덟, 예. 아홉. 일단 기분 좋은 자리. 네. 선수죠? 네. 안 두면 바로 끊어갑니다. 네. 안 되죠. 백도 받아주면 보통이고요. 네. 여기 끊는 것 이제 끊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요. 흙도 두터운데요. 두텁긴 두텁네요. 네. 지금 윤찬희 선수가 착점을 했을 때는 김승재 선수가 30초, 손을 빼지 네, 못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네, 같은데 세, 그리고 여기가 다섯, 이제 테러가 막히게 되면 여섯, 다음에 공격도 일곱, 있기 때문에 손 뺐어요. 크긴 큰데요.
아, 그 자리 또 놓여지니까 답답한 느낌 듭니다. 손 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여기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한 칸 정도 뛰어서 자연스럽게 여기 모양을 좀 이제 좀 뭔가 여기 한 방도 오면 좋아요. 상병 손 빼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상병 끊고 석점 잡는 것보다는 하변 쪽 두는 게 더 크다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윤찬희 선수 얼굴이 점점 상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중하 한 칸. 네. 이건 정말 김승재 선수의 다음 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좌변 받으면 상변을 두지 않고 하변에 말뚝을 하나 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밀고 나오는 수는 이제 일감이고요. 예. 다릴자? 다릴자는 근데 뭐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밀어서 그렇다면 거의 뭐 밀겠네요. 아 윤찬희 선수 얼굴이 점점 하나, 빨갛게 둘, 셋, 넷, 다섯 흐름이 여섯, 심상치 않다라고 네. 이제 느끼는 아. 것 같아요. 예, 네, 밀었고요. 자 국가대표 판단 아까 55대 45 윤찬희 선수의 우세였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팀의 회신 바라겠습니다.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분명히 55대 45 다시 역전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금은 김승재 선수가 좀 편안해 보이네요. 자 여기는 이제 한 수 더 두면 완벽해지고요. 안 두게 되면 흙이 붙여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둘, 어느 셋, 정도는 흐름이 나와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김승재 선수는 시간을 많이 비축을 해놨군요. 자 그래서 한 칸 정도 두면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한 칸 둬도 흙은 상변을 지금 못 끊어가잖아요. 하면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괜찮은 건가요? 이런 데 넘어가면 사활도 걸려 있어요. 뭐 갈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한 칸을 뛰면 아예 좌하기를 막고 버텨야 되겠네요. 백 입장, 네. 흙 입장에서는요. 어? 거기 뭐가 거기, 있었습니까? 거기 있었나요 뭔가? 여기 찝히는 게 있었나요? 예, 찝히는 게 있네요. 예, 있긴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상중앙 쪽에 있는 흑대만 아직은 덜 살았다. 이거 살짝은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살긴 살았는데요. 이거 살았죠. 예, 이건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살아있어요. 끊어지는 단점을 지켰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백이 한 칸 뛰게 되면 또 살아야 되고요. 끔찍하네요. 네, 네. 이런 흐름으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괜찮게 나왔어요. 네. 물론 백이 반대로 젖히는 것은 바로 끊어가서요. 여기를 뭐 늘던지 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뚫리면 아, 전체가 열거진다. 얘기가 좀 안 돼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다시 55대 45. 역전됐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상대 전적. 저 사실 조금 전에 55대 45로 역전 아니냐는요. 네. 숫자를 세어본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얼굴색만 보고 그렇죠. 판정한 거였거든요. 이 얼굴 표정으로 형세 판단하는 것도 은근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김승재 선수는 바둑에 불리해도 얼굴 표가 안 나요. 30초.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셋. 들여다보면 네. 조금 표가 나요. 아 그래요? 네. 윤찬희 선수는 얼굴 색이 일단은 좀 그 색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윤찬희 선수가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빨갛잖아요. 예. 네.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1차전 3국입니다. 나연 선수의 모습, 김성용 감독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검토실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